한 단 1,000원, 소고기 두 군. 아, 소고기를 왜 두 군씩이나 샀어? 효진이 입맛 없어 하길래 장조 좀 하려고 그랬지. 아, 난 또 위층 애들 밥 때 구워먹게 내놓으려고 그런 줄 알고. 아, 미쳤어 그러네. 그러게, 나도 그 순간 놀랬어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아, 우리 딸 왔어? 우리 토스트 해줄까? 됐어요. 다녀왔습니다. 어, 너요, 나하고 꽃 한 판 할래? 나중에. 아, 한 판 해, 한 판. 어? 나중에요. 한 판. 아이씨, 이게 누가 없다, 누구. 아, 아빠 알면 나도 죽도록 맞을 텐데. 야, 박혜진! 야, 박혜진, 너 어디 가냐? 어디 가냐고? 어? 어디 가? 어디 가는데? 나 집 나왔어. 어? 진짜? 왜? 나 이번 시험 5등 했어. 5등? 야, 너 왜 그렇게 떨어졌냐? 맨날 1등만 하던 애가. 난 꼴등 했는데. 나 이번엔 진짜 죽었어. 일단 안 맞으려고 나오긴 했는데 갈 데도 없는데 누나 따라가야겠다. 어, 나도 따라가야지. 야, 같이 가. 얘들아, 토스트. 어디였어? 뭐야? 여보, 여보, 여보. 혜진이 왔어, 혜진이. 어? 방에 없어? 얘 지금 집 나갔어. 집을 나가다니. 이거 봐, 이거 봐. 성적 떨어졌다고 얘 편지 쓰고 나갔잖아. 아니 집에 있으면서 얘 나왔는지 모르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얘? 빨리 저 친구 해질 찍어서 빨리 전화해. 어, 빨리 나 스텝을 들게 나는. 빨리. 이거 웬일이야 정말. 저기요. 점심 있는데. 예, 시스템네요. 이 방에 신문이냐? 아빠 형 성적표 좀 보세요. 뭐야? 이놈 성적표 받아온 거야? 아, 도시락 꺼내려고 뒤졌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52명 중에 50... 이 꽁뚱이잖아! 맞아요, 꼴등이에요. 이놈의 자식이 이거지. 허다허다 꽁뚱까지. 이 자식 어디 가니 이거? 없어졌어요. 요 쥐새끼 같은 놈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고 말 테니까. 어, 지난번에 그 오동나무 쇠철이 남은 거 있지? 예, 많아요. 그거 내 방에 갔다. 예. 이거 진짜 이거 얼마를 맞아 이거 정신을 차려나 이거 진짜. 아,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요. 너도 몰라? 알았어. 뭐래? 지금들도 모른대? 아, 다 모른대. 아,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이거? 어? 아니 얘 가만한 데 어디야? 내 동네 다 뒤졌어. 저기 저희 저녁. 이봐, 저기 저 얘 만화방이나 오락실 그런 데 다니나? 아, 그런데 안 가게. 아, 그럼 쟤 가만한 데 어디 있어? 생각 좀 해봐. 저기 저희 저녁. 아이, 정말 이게 얘 나가서 정말 정신없는데 그냥. 아니 저희 저녁 알아서 먹겠다는 말. 알아서 먹겠어, 알아서 먹었다 그냥 말이야. 예, 예. 도대체 어디 갔어? 어디 가? 박영희 집에 가보려고 그래. 같이 가. 야, 송우 이 자식 아직 안 들어왔냐? 네. 지하실 그 뭐고 다 찾아봤어? 예, 없던데요. 이놈의 자식이 도망갔다 이거지. 이 자식 그런다고 내 안 때릴 줄 아니? 자식이. 야, 너 그 자식 보면 내가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온 그만큼 더 때린다고 그래. 지금 들어오면 10대, 9시 넘으면 20대, 내일 들어오면 30대야. 네. 야, 오늘 저녁 뭐냐? 부대찌개요. 아, 부대찌개 좋다. 어, 그 햄이나 좀 많이 넣지. 혜진아,
너 도대체 어디 있니? 너 아빠 엄마가 너 얼마나 걱정하는 줄 알아? 성적 떨어진 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예진아, 아빠 엄마가 너 얼마나 기다리는지 알지? 빨리 돌아와. 기다릴게. 사랑해. 아이고 벌써 끝이야. 쟤네들 아주 웃겨. 요새 인기예요. 어, 몇 시야 아직? 11시요. 형욱이 이놈의 자식 안 들어왔지 아직도? 이 자식 진짜. 간대요 벌써. 야 인마 너 간대가 뭐지? 너 꽁뚱하고 집에까지 안 들어와. 너 이번에 아주 죽었어 이 자식아. 도대체 얼마나 돌아가자 정신 차려. 이 자식 꼭 들어오면 나 깨워라. 네. 야야씨아씨 엄마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우와. 빨리 돌아와. 응? 우와. 기다릴게. 사랑해. 뭐야? 야, 나 집에 안 들어가긴 잘했다. 야, 그냥 집에 있었다간 초상 날 뻔했다, 야. 어? 저기 꼭 찾아준대. 응? 우리 혜진이 똑똑한 애니까 괜찮을 거야. 돈도 없이 나갔는데 밖에 얼마나 추운데 어디서 얘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진짜 별일 없을 거야. 응? 어디 들어가 있겠지. 아침이야? 배고파. 야, 뭐 먹을 거 좀 없냐? 아, 나 배고파 돌아가시겠다. 아, 그냥 들어가서 몇 대 맞고 때울까? 에이, 그래야겠다. 배고파 죽으나. 맞아 죽으나. 아. 야, 어디 가? 같이 가. 엄마, 아빠. 혜진아! 혜진아! 혜진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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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나쁜 이집애가 얼마나 걱정이잖아, 이 나쁜 이집애야! 그래.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괜찮아. 아빠, 형욱이야, 형욱이. 뭐 이놈의 자, 야 왜 저랬어? 아, 저기. 죽어봐. 야, 너 어디서 났어? 너 이리 와라. 너 허라는 공만 하고 맨날 놀기만 하다 먹고 얼떡. 그래놓고 뭐 뭘 잘했다 그 집을 나가. 일로 와 임마. 일로 와. 너 오늘 몇 대 맞을래? 어? 몇 대 맞을래? 말해. 몇 대 맞을래? 두 대. 그래 좋아하시네. 곱하기 쉬워 임마.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일로 와. 아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 아빠. 아빠 내 혼날까 봐 무서워서 집 나간 거야? 아니. 그냥 내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서. 엄마 아빠한테 그 성적표 보여줄 용기도 안 났고. 혜진아, 아빠는 혜진이가 1등을 했어도 나의 소중한 딸이고 5등을 했어도 나의 소중한 딸이야. 1등을 하든 5등을 하건 우리 혜진이는 아빠한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거든.
이런 일로 인해서 엄마 아빠 속 썩이는 일 없겠다. 약속할 수 있지? 네. 그러면 우리 약속하자. 응? 그래, 약속. 우리 같이 약속해. 아이고, 꼭 약속 지키는 거야. 알았지? 아! 이놈아, 이놈아. 꽁치가 뭐냐, 꽁치가. 동네 창피하다, 임마. 그리고 집으로 해나가. 어서 놀다 온 거야, 어? 정신 언제 차릴래? 정신 언제 차릴래? 어? 정신 언제 차려? 아빠 잘못했어요. 오자마자 공부하는 거야? 아유, 너무 무리하지 마. 알았어. 어, 우리 딸 화이팅! 꼴 좋다. 한 번만 더 꼴등해봐. 그땐 나한테도 죽을 줄 알아. 야, 정인아. 점심 차릴 거 없이 앞에 고기나 먹고 보자. 그러죠 뭐. 좋아요. 고기 먹으러 가요? 너도 먹을래? 네, 먹을래요. 가자. 먼저 가세요. 옷 좀 갈아입고요. 저도요. 아, 참. 어제 대망 어떻게 됐어요? 안 가르쳐줘, 임마. 아, 가르쳐주세요. 장혁 어떻게 됐어요? 예?